지금까지 살펴본 가장 쉬운 신개념 단구 이론은 사구에서 직접 맞추기에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본 이론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쉬운 점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초급자용 접근법도 안내하고자 합니다. 장점을 살펴보기 전에 본 이론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직접 맞추기 위해서는 수구는 당점을, 일적구는 두께를 정해야 합니다. 두께는 단순하게 겨냥점으로 볼 수 있고, 당점은 상단, 하단 또는 몇 시방향, 몇 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겨냥점은 제1적구의 한 점이고, 이 점은 제2적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그림처럼 7개 수구의 위치에 상관없이 겨냥점은 오로지 한 곳입니다. 수구의 상하당점은 제1적구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양분하고 제2적구가 북쪽에 있으면 상단을, 남쪽에 있으면 하단을 줍니다. 이때 상단은 12시, 하단은 6시입니다. 일적구가 중심에 있고 하단의 노란 공이 수구라고 하고 나머지 둘레에 있는 것을 제2적구라고 하면 동서남북을 수평 수직이 아닌 대각선으로 분리한다면 그림에서처럼 대각선 적색선이 될 것입니다. 이때 남쪽 면과 북쪽 면에 해당되는 지역은 3팁을 줍니다. 따라서 나머지 지역인 동쪽과 서쪽 면은 2팁을 주겠죠. Q선인 남북 관통선을 기준으로 보면 좌우 45도 이내에 있는 지역이 됩니다. J적구가 이 지역에 있을 때만 3팁을, 나머지는 2팁을 주면 되겠죠. 본 이론의 장점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실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든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습니다. 최대의 장점을 들려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보입니다. 겨냥 두께가 1/2, 즉 절반 이상으로 아주 두껍기 때문에 힘 조절을 위해서 얇게 치거나 모아치기 위해서 수구를 제2적구 근처 어떤 면에 위치시키는 면따기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의 보완책으로 분리각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이미지 볼 겨냥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밀어치기나 끌어치기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두께가 두꺼워야 하지만 분리각 지역에서는 두께가 1/2 보다 작아서 얇게 칠 수 있고 힘 조절에 아주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두께에 따라 분리각이 달라지지만 동일한 두께에서도 힘의 강약이나 당점의 상하에 따라서 분리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두께는 1/2 두께, 수구의 당점은 정중앙 중심 당점입니다. 두 조건을 동일하게 하고도 힘의 강약에 따라서 분리각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확대해보면 힘이 강할수록 분리각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그림은 두께는 1/2, 힘의 세기는 중간 정도,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동일하게 해놓고 당점을 달리했을 때 분리각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수구의 당점을 상단 당점으로 하면 제일 위에 있는 흰색 공처럼 진행이 되고 당점을 하단으로 하면 약 90도 정도가 꺾여서 빨간색 공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후반부에서 실제 시연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분리각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흰 공 수구가 삼각형 방향에서 와서 빨간색 적구와 충돌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공의 중간에 평행으로 된 접선이 있습니다. 두 공이 충돌하면 수구는 접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여기서는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빨간색 적구는 이 접선의 수직인 방향, 즉 위로 가는 방향이죠. 이것을 수학에서는 접선의 수직인 방향을 법선으로 합니다. 적구는 곱선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두 공은 90도의 분리각을 이룹니다. 이 그림의 출처는 동화 사이언스입니다. 분리각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수구에 회전을 주지 않고 공의 한가운데를 치면 두 공의 분리각 합은 입사각과 반사각 원리에 의해 이론적으로 항상 90도를 이룬다. 이때 Q로 치는 힘은 보통 힘이어야 한다. 만약 보통 힘보다 약한 힘으로 치면 두 공의 분리각은 90도보다 작아지고 센 힘으로 치면 두 공의 분리각은 90도보다 커진다. 아래쪽에 있는 것이 수구이고 제일 위에 주황색은 적구입니다. 적구에 붙어 있는 흰 공은 수구와 적구가 서로 충돌한 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켓볼에서 주황색 적구를 포켓에 넣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입니다. 제일 왼쪽 그림은 정면을 맞췄으니 분리각은 0도입니다. 제일 오른쪽 그림은 수구가 적구를 이론상으로 완벽하게 스치고 지나갔다면 분리각은 90도가 됩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은 두께가 2분의 1입니다. 이 경우에는 충돌한 후에 수구의 분리각은 60도가 되고 적구의 분리각은 30도가 되어 합이 90도가 됩니다. 이 원리의 전제 조건은 힘은 보통 힘이고 당점은 중심 당점입니다. 분리각 원리를 이용하여 두 적구를 맞추고 있습니다. 흰 공 A, B, C는 각기 위치가 다른 수구입니다. 빨간 공이 제1적구, 노란 공이 제2적구이고 중앙의 회색 공은 이미지볼로서 수구가 적구와 충돌한 순간입니다. 수구가 A, B, C 어떤 위치에서건 상관없이 맞는 순간 이미지 볼처럼 맞으면 수구는 노란 공 제2적구 쪽으로 갑니다. 이 방향은 제1적구 빨간 공과 이미지 볼의 공통 접선인 세로선과 평행한 방향입니다. 이때 제1적구 빨간 공은 접선의 수직인 방향, 즉 왼쪽으로 간 곱선이죠. 곱선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수학에서 접선의 수직인 것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볼을 수구라고 할 수 있겠죠. 수구와 적구가 충돌하면 수구는 접선 방향으로 그리고 적구는 이 접선의 수직인 법선 방향, 즉 90도로 분리합니다. 당구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1적구의 진로입니다. 그림과 같이 충돌한 순간 두 공의 중심점을 연결한 선 방향으로 적구가 진행합니다. 이 원리는 공을 모아치기 할 때 가장 중요한 이론이 되기도 하죠. 이 이론에서 어려운 부분은 이미지볼의 중심점을 찾는 일입니다. 그림에서 겨냥점은 이미지볼의 가운데 있는 작은 원이죠. 제1적구와 붙어 있으니 1적구에서 반지름만큼 떨어진 점이 되겠고 세공, 즉 제1적구, 이미지볼, 제2적구 이 세공이 이루는 각이 직각인 지점입니다. 오른손과 비교하면 손바닥을 완전히 쫙 폈을 때 엄지손가락은 빨간 공 방향을,
나머지 네 손가락은 노란공 방향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렇게 직각을 이루면서 빨간공 제1적구에서 반지름만큼 떨어진 점이 바로 우리가 겨냥해야 할 점이 되겠습니다. 분리각 실습을 위한 그림인데요. 하단의 수구가 와서 이미지 볼처럼 맞으면 제1적구는 위에 있는 빨간색 공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수구는 제2적구 쪽으로 진행하여 분리각이 90도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수구와 적구가 충돌하면 수구는 두 공의 공통 접선 방향으로 이동하고 적구는 이 접선의 수직인 법선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미지 볼의 중심인 겨냥점은 1적구에서 반지름만큼 떨어진 곳으로 각 1적구, 이미지 볼, 2적구가 이루는 각이 직각인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통해서 분리각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분석하면 이와 같고 실제로 1적구는 위에 있는 빨간 공 방향으로 가고 수구는 노란 공 방향으로 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흰 공은 이미지 볼입니다. 이번에는 수구의 위치가 조금 더 왼쪽으로 벌어진 경우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실제로 맞추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 볼의 중심을 겨냥하는 분리각 공략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분리각 원리를 이용하면 가장 얇은 두께로부터 끌어치기나 밀어치기가 아닌 둔각 지역의 공을 쉽게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분리각 이론은 상급자에게는 필수적인 이론입니다. 이제부터는 하점자를 위한 기본 이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께를 2분의 1로 고정하고 중간 세기의 힘으로 상하 당점을 변화시켜 원하는 분리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림은 기본 배치도인데 수구의 진행 방향에서 45도 분리되는 것이 하얀 공, 빨간 공은 90도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은 노란 공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 당점의 경우입니다. 그림은 네덜란드 자료입니다. 두께를 2분의 1로 하고 당점을 상단 1팁, 2팁, 3팁으로 했을 때 각각의 수구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점을 중심으로 하면 분리각은 60도입니다. 당점을 상단으로 했을 때 수구의 진로를 보겠습니다. 상단 당점, 두께는 2분의 1, 힘은 중간 세기입니다. 먼저 2분의 1 두께를 정합니다. 당점을 상단으로 하고 쳐보겠습니다. Q선으로부터 약 45도 분리되었습니다.
중심 당점의 경우입니다. 중심 당점이면 60도로 분리됩니다. 중단 당점, 2분의 1 두께, 중간 힘 세기의 경우입니다. 두께를 2분의 1로 변형합니다. 당점을 중심으로 하고 타격합니다. 4배 느린 속도입니다. 8배 느린 속도입니다. 당점을 하단으로 했을 경우입니다. 빨간 선은 두께를 2분의 1로 하고 당점을 하단 1팁, 2팁, 3팁으로 했을 때의 수구의 진로, 즉 분리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단 3팁의 경우 약 90도로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단 당점 사례입니다. 두께는 2분의 1. 하단 당점으로 타격합니다. 0.25배속, 0.15배속입니다. 시연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점자를 위한 기본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예고편 오버뷰를 포함하여 총 5차례에 걸쳐서 신개념 당구 이론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당구에 대한 이해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시길 희망하면서 본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